오늘은 고라 포션 네 번째 말씀 창세기 18장 1절부터 22장 24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바예라 그가 나타나시니라 이 제목으로 오늘 영광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먼저 창세기 18장 첫 번 몇 절을 같이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오정 즈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본 적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가로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컨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쾌활케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라 그들이 가로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에 들어가 사라에게 이르러 이르되 숲이 고운 가로 새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짐승떼에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취하여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버터와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의 앞에 진설하고 나무 아래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아멘. 오늘이 벌써 토라 포션을 공부한 지가 네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 베레시트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노아, 그 다음에 레카레카, 그 다음에 오늘 마예라.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를 통하여 이 토라 포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모든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향한 패턴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림자가 됩니다. 모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공부하게 되면 하나님의 마지막 때의 계획을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종말을 처음부터 구하신다는 이 말씀은 종말을 창세기에서 구하셨다 하는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또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을 공부할 때 또 잘 먹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브라함이 새 천사를 잘 대접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랬더니 엄청난 하나님의 계시가 그에게 임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루어진다. 기다렸던 아들을 약속의 아들을 받게 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 임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볼 적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언약을 주셔서 이삭을 주신 이 말씀하고 또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에 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주의 오심과 심판에는 굉장한 그 연관이 있습니다. 이제 예수께서 오시게 되면은 이 세상을 심판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토라 포션 바예라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데 제일 먼저 이 토라 포션의 제목인 18장 1절을 우리가 한번 공부하고 넘어갑니다. 보니까 바예라 첫 번 말씀이 나오죠. 그 다음에 보니까 이 토라 포션의 제목이 되는 이 글자 글자 하나의 뜻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가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발음을 공부합니다. 그 다음 글자를 보니까 엘라 근처에서 아도나의 하나님께서 벨론의 큰 나무들 옆에 마므레 그 지역 이름이죠. 그 다음 매후 그가 요셉 앉았다가 어디 앉았냐면 헤타카오헬 성막의 문 장막의 문 앞에 그가 앉았다가 언제 앉았냐면 케콤 막 열이 가장 높은 하루 정오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하용 그날에 그래서 여기 보니까 바예라 엘라 바도나이 벨로네이 맘네 베후 요셉
Petachawer tekomhayom 이렇게 해서 And the Lord appeared unto him by the terebinths of Mamre as he sat in the tent door in the heat of the day. 이 18장 1절은 이렇게 원문으로 시작이 됩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이 토라 포션의 제목을 우리가 발음을 하고 난 뒤에 그 말씀을 보니까 야훼 하나님께서 예수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장면입니다. 그런데 야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실 때 아브라함은 무엇을 하고 있냐면 장막문 앞에 앉아서 쉬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슈바스를 말합니다. 안식일을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안식일에 야훼 하나님을 만나서 영접하는 장면을 우리가 히브리 관점에서 이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에게 나타나신 야훼 하나님을 왜 아브라함이 그렇게 능숙한 매너로 맞이할 수 있었습니까? 그 이유는 과거에도 하나님께서 갈대아 울 지방 떠나가라 레카레카 할 때도 나타나셨고 여러 번 나타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신앙생활은 항상 일을 하든지 쉬든지 예수와의 나타나심을 기대하고 사는 이 신앙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마지막 때 살고 있는 우리들은 항상 이 아브라함과 같이 예수와의 나타나심을 기대하고 살아야만 됩니다. 또 그가 앉았던 이 장막문, the entrance to his tent. 이건 여기서 사실 두 번째 나오는 말인데 실제 살고 있는 그 장막을 말합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과 어떻게 거하셨습니까? 광야에서는 성막을 지켜 하시 그 후에 있는 일이죠. 그 다음에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로 말미암아 백성들 중에 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장막, 히브리 말 오헬, 이것은 히브리 관용어를 통해서 무슨 뜻이냐면 야훼 하나님의 가르침과 지시상, 토라 이것을 배우고 따르고 행한다 하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장막문에 있었기 때문에 야훼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 중에 거하신 사실은 주의 날이 드디어 아브라함에게 임했다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결정적으로 아브라함은 오늘 이 베레시트 18장 1절을 통하여 결국 기다리던 이삭을 갖게 되는 약속을 얻게 되고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9장 42절에 보면은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늘 회막문, 장막문 앞에서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하나님께서 만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이 장막문입니다. 또 이 출애굽기 29장 42절에 드릴 번제라 번제는 아침 저녁으로 드립니다. 그래서 아침에 양을 드리고 저녁에 양을 드리고 아침 저녁 아침 저녁.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난번 우리 토라 포션 때 살렘 왕을 만나가지고 사실상 그는 대제사장의 역할을 위임받습니다. 그래서 장막문에 앉아서 그 세 천사들 중에 한 분이신 예수아를 만나게 된 그 자체가 그는 어린 양을 거기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계시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내가 명령 이후에는 이맘때쯤에는 내가 사라를 통하여 이삭을 주리라. 엄청난 계시입니다. 그래서 예수아를 만나 그의 말씀을 듣는 이 패턴 이것이 이 토라 포션 속에 숨어있는 말씀입니다. 또한 오헬, 타버나클 이 장막은 히브리 언어는 굉장히 리치합니다.
아주 다양한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엘 하면 무슨 뜻이냐면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의 상징적인 이름입니다. 오홀라, 그녀의 장막. 그 다음에 오홀리바, 그런 My tent is in her tent. 나는 내 장막이 그녀 안에. 그래서 이는 미래에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이 야훼 손에서 하나로 회복되는 이것을 여기에서 계시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이 토라 포션의 제목인 바이에라,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여러분과 저를 계시하시고 지금 나타나시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나타나심, 이건 여러분과 저에게 얼마나 참 치명적으로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바이에라, 이 레이시, 이 어원을 보면은 라아, 바이에라, 그가 나타났다. 예. 여기 보니까 그 나타나시다의 어원의 뜻이 레이시, 알레, 헤이. 그래서 라아, 이 보다는 원어가 여기에 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이에라의 수치를 보니까 똑같은 단어 다발, 하나님의 말씀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야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그 사건 자체가 아브라함이 약속의 말씀, 언약을 받는 것과 아주 특별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여기에서 이 바이에라 이 글자 속에 숨겨진 이 게마트리아 어원 속에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18장 1절 우리가 읽었죠. 바이에라 해가지고 아브라함이 이제 예수와의 나타나심을 체험하는 그 장막문 앞에 있는 장면, 정오에 뜨거울 때 앉아서 쉬고 있을 때 나는 장면의 모든 18장 1절의 글자 수가 42개가 그래서 이 42개는 사실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언약의 말씀을 받는 숫자로 상징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언제나 카운터피트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한 쪽에도 예루살렘 하고 그 다음에 갈대와 울지방 울하고 갈디 하고 똑같은 카운터피트. 사탄은 언제나 하나님을 모방합니다. 그래서 언제 이 42가 모방되냐면요, 요한계시록 13장 5절에 보면 또 짐승이 큰 말과 예수와께서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셨다고 그러죠. 그런데 짐승이 큰 말과 참난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리라. 마지막 때 후 3년 만에 엔티마사야, 적 그리스도가 결정적으로 예수아를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이 기간이 42달입니다. 그 다음에 뭘로 공격을 하냐면 말로, 입으로, 거짓된 혀로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42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계시의 말씀을 받는 이 사건을 표시할 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는 적그리스도가 결정적으로 42달 동안 입을 가지고 비진리를 가지고 공격하는 장면, 이 두 가지가 지금 이 마지막 때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는 이 교훈을 통하여 우리 오늘 말씀을 공부하기 전에 베레싯 창세기는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는 책이다 그랬죠. 그래서 마지막 때 야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으로 주신 말씀을 우리가 충분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적그리스도가 42달 동안 사람들을 말로 속일 적에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이 토라의 말씀은 여러분과 저에게 엄청난 계시의 정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어요. 분별의 영을 주셨어요. 우리가 이 토라를 공부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정확한 목적과 뜻과 계시를 깨닫는 일입니다.
지혜를 얻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토라의 말씀을 잘 공부하고 하나의 장비로서 우리가 갖추게 되면 이 마지막 때에 사탄의 속임을 극복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위대하신 이 계시를 우리에게 무기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 42이라는 이 숫자를 통하여 깨달음이 있어요. 그리고 사실 또 아브라함부터 예수아까지 세대가 몇 세대입니까? 신약에 가면 42세대. 영광의 예수아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나오는 이 계시를 이 히브리 말 속에 숨겨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야훼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이 종말을 어떻게 준비하게 하시는가 하는 이것이 회복으로 나타납니다. 어떻게 회복? 첫째는 전체적으로 보면 토라를 회복해 주시는데 이 토라를 통해 뭘 회복해 주시는가?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 교회가 마지막 때 아브라함의 언약을 아주 밝히게 하네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토라를 또 그것을 지금 회복해 주십니다. 지금 오늘 이 토라 포션 바야라 자체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 원 뿌리를 잘 알고 있으면 가짜가 나타나도 충분히 우리가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뭘 하냐면은 이 커뮤니케이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셨죠. 저는 분명히 히브리어를 통해서 주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어는 heavenly language. 하늘의 언어다.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Bereshit bara Elohim et hashamayim ba'et ha'eretz. 히브리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이 토라를 회복해 주시는데 히브리어를 통하여 여러분과 저에게 아주 밀접한 커뮤니케이션을 원하십니다. 어제 저 메시아니 교회에서요. 저 아리조나 대학에서 아주 그 과거 이스라엘의 IDF 출신인 사람이 히브리어를 가르치는 이 은사를 통하여 이스라엘에서 33년을 살다가 다시 이제 미국으로 와가지고 이걸 지금 공부를 시키는 히브리어를 회복하는 이 공부를 시키는 이것으로 토라 포션 대신에 그걸 했어요. 이분이 이제 히브리어를 뭐 막 본토 발음처럼 하죠. 그리고 내일 월요일 저녁 6시 45분부터 8시 2시간 동안을 또 그 메시아닉 컨그레이션 사람들에게 히브리어를 가르치려고 지금 특별 세미나를 합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히브리어는 메시아닉 왕국입니다. 왕국의 언어입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서 2장 3절을 보니 그가 우리에게 그 도로 우리를 가르치실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이 종말을 우리가 대비하기 위하여 커뮤니케이션을 잘할 수 있도록 히브리어를 회복시켜 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회복시키는 일이 하나님의 칼렌더입니다. 히브리 칼렌더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놓은 약속의 시간, 약속의 장소.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과 만나는 약속의 장소와 시간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면요. 신부들이 unfit bride. unfit란 말은 신부로서 맞지를 않는 말이에요. 이 히브리 말은 코셔입니다. 코셔. 코셔 음식뿐만 아니라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와의 신부로서 딱 맞는 신부. 이게 코셔 신부입니다. 그런데 예수와의 만나는 시간과 장소를 아주 혼동하는 신부는 unfit 코셔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 토라 포션을 통해 아브라함의 언약 또 하나님께서 커뮤니케이션하실 적에 사용하신 히브리어 그 다음에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과 장소 이 하나님의 칼렌더 이것을 회복시켜서 이 마지막 때 우리 예수와께서 여러분과 저를
가까이 하시고 계시하시고 신부로서 준비시킵니다. 히브리어는 스바랴서 3장 9절에 아주 pure lips, 깨끗한 입술로 나타납니다. 그때 내가 열방의 입술을 깨끗게 하여 그들로 다 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일심으로 섬기게 하나님을 섬길 적에요. 입술부터 청소를 하라. 그래서 이 언어를 깨끗게 한다는 말은 우리가 이 히브리어를 배워서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거예요. 이 일을 회복시켜가지고 주님을 섬기게 합니다. 또 창세기 18장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 손님을 잘 대접해가지고 엄청난 언약을 받았다고 그랬죠.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에 들어가 사라에게 이르러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알을 가져다가 반죽에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짐승대에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취하여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버터와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의 앞에 진술하고 나무 아래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우리 옛날 목회하던 그 히브리 세나가 회당 식당 문 앞에 딱 보면 There's no learning without food. 음식이 없이는 토라를 공부하는 일이 어려워집니다. 아브라함이 이것부터 먼저 깨닫는 것을 이 유대인들이 이걸 깨닫고 거기다 딱 붙여놨어요. 이번에 우리 졸업식 때도요. 먼저 하객들 오셔가지고 풍성한 음식을 준비하고 그 좀 대접하려고 그래요. 아 그래서 아 그들이 우리 토라를 공부한 새 학생들이 졸업을 해가지고 나가서 이렇게 사역하는 것을 축복해 주게 하여서 하객들이 오는데 우리 권사님도 수고하시고 우리 전명자 목사도 지금 어떤 음식을 할까 코리안 코셔로 여러분 대접합니다 하고 지금 막 이 주부에도 써가지고 이게 전부 히브리식 사고방식.